다시 갔다 올게. 응. 여기요. 샴페인 한 병만 더 줘요. 서운백화점 VIP 전담팀 나정선 차장입니다. 현장 점검 중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이 예약하신 고객님과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돼서요. 실례지만 김현철 사장님과는 어떤 관계신가요? 저희 아빠예요. 원래 가족끼리는 상관없잖아요. 김현철 사장님 슬하에는 아드님 한 분만 계신 걸로 확인됩니다. 삼촌이에요, 삼촌. 아, 정말 여기 백화점 안 되겠네. 삼촌한테 얘기해서... 세진그룹 김현철 사장님 담당 비서 한수미 씨 맞으신가요? 그게... 다신 안 그럴게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해당 서비스는 VIP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양도 불가한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 이용은 지금 시점으로 중지되며 해당 내용은 VIP에게 전달하도록...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저 사람은 제가 부잣집 딸인 줄 알아요.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알면... 저 사람 없으면 저 죽어요. 죄송합니다.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세요. 뛰어내릴 거예요. 여기요! 그이한테 말하셨어요? 아니요. 다행이다.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.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세요. 제발. 감사합니다. 어째 뒷맛이 쓰네요. 저도 샴페인잔 깬 그 고객 VIP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나라고 그 매니저랑 크게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묻은 게 나무란 꼴이랄까.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걸로 평가하니까요. 몰랐어요. 세상이 이렇게 친절한 곳이라는 거. 돈이 주는 친절이죠. 근데 돈이 많다고 꼭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.